지프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지프 고객 대상으로 오프로드 체험 프로그램 지프 와일드 트레일 시즌 1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지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합법적인 오프로드를 달리며 배지를 획득하는 배지 오브 아너 프로그램에서 착안해 스텔란티스 코리아와 강원도 철원군 주최로 국내에서 최초로 지프만을 위해 개발한 오프로드 트레일 프로그램이다.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미국의 루비콘 트레일처럼 국내 지프 고객들 역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산악코스에서 다양한 트레일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지난해 강원도 태백에 이어 올해는 철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이제껏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DMZ 코스를 군 당국 및 철원군과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지프의 기능을 참가자들이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와 장애물을 준비했다. 오프로드 코스는 총 4곳이다.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 고객은 더욱 거칠고 험준한 와일드 코스에서 극강의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으며 그 외에 사륜구동 모델 고객은 철원 지역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네이처 코스를 즐길 수 있다. 고난도 오프로드를 안전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지프닥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가자들에게 오프로드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엔진오일 등 기본 점검을 진행하며 오프로드 주행 중 차량의 고장 및 파손 시 긴급 지원한다. 행사 종료 이후 퇴소 시에도 간단한 차량 점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참가자를 위해 지프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와 함께 수집욕을 자극하는 지프 트레일 배치를 증정한다. 철원 사랑 상품권과 철원 5대쌀, 농어촌 민박의 밀단 떠나 등을 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프는 참가자 모집을 위해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지프 와일드 트레일 초청 이벤트를 진행했다. 차량과 함께했던 가장 와일드한 시간을 공유하는 이벤트에 5일간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